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재명 씨도 요즘 보면은 신수가 좀 훤하죠.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쓸 수 없다면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없으면 갈아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씨가 윤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쓸 수 없으면 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칼자를 쥐면 뭐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해고를 시키든지 뭐 그게 다 본인들한테 달려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찾아서 쓸 수 없는 사람은 해고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들이면 이제 해고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 그렇게 처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딱한 겁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선거에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인 사전투표자 수 개수 문제하고 국민들 가운데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런 여론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어야 된다. 얼마나 이런 여론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 4월 10일 총선을 맞고 4월 10일 총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의 이름들에 힘입어가지고 이기겠다. 얼마나 이름들 어리석고 유치한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선거의 아마추어들끼리 만나가지고 완전히 뭐죠? 선거를 망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의 운명의 처분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지는 겁니다. 서울 경기에서 거의 완패하겠죠. 만표 정도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거구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다 뭉개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미래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는 전혀 바뀐 게 없고 곧 같은 선거 제도가 이런 시행이 되면은 역대 선거를 들여다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선거 제도가 같은 선거 제도가 존속되면은 역대 선거 8번 9번에서 일어난 방식들이 적용되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떨지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재능이 없더라도 그러나 전혀 선거제도를 개선 수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셀카 이름들 셀카빨이 잘 받으니까 국힘이 선전할 거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의사 정원을 2,000명 확대하면은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짓입니까? 숫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그들이 망하는 거는 그들이 그냥 일자리를 잃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서가연 씨 말씀처럼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건 뭐 별로 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죠.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얼마나 큰 여러분들 고통이겠습니까? 그것도 뻔히 보면서 그 상태로 지금 밀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